여행중개소 2부장입니다. 영광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왔어. 봄이 왔고. 아, 더워 죽겠어요.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은 봄이 아니고요. 왜 또? 난 좋은데. 네,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아, 좀 웃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도 하는데. 또 우리가 그 기분 또 안 좋을 때는 여행을 좀, 그죠? 여행을 가야 되고. 여행 가서 썰 푸는 것도 그렇지. 재밌어요. 우리가 오늘 또 업무를 다 마치고 야근 다 마치고 밤에 또 먹고 살려고 이렇게 또 녹화를 해, 그지? 불금이죠, 오늘? 와, 오늘 불금. 아, 우리 자, 불금인데. 불금 보내네. 아, 여러분들은 뭐 즐거운 불금을 보내시기 바라고. 이게 불금이나 금요일 날 나갈지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 아직 뭐. 자, 반응이 좀 어땠어? 주변에서 보는, 그러니까 제가 권유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 피드백을 많이 받고. 내용에 대해서 별로 뭐 피드백은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코너를 이렇게 꼭 진행하는데. 그 뭐지 처음에 소개하는 거 여행 꼼수. 꼼수 요거는 이제 그 그때그때마다 당분간 조금 매트 정도 하고 다음번에는 좀 이 저기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여기 주변에서 그 여행 썰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 좀 늘리면 안 돼. 지금도 길어. 아니 총 분량에서 좀 늘리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전에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세 번째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요거 유튜브도 나가지만, 팟빵에, 팟캐스트 팟빵에, 또 음성으로만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그, 멘트에서 좀 실수한 거, 두 개 이상 지적해 주시면, 이메일로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는데. 두 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아니 지적지 두 개는 해줘야지. 그래야 끝까지 듣지. 그래야 끝까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로만 나가 유튜브는 밑에 자막이 깔리는데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모르잖아. 아, 그래갖고 뭐냐면 artdi.net 아트디 artdi 골뱅이 다음.net으로 거긴 뭐 안 올라와요? 뭐가? 뭐 공지사항 같은 거 못 올려? 팟캐스트 올릴 수 있어. 그래 맞아. 거기서도 제가 팟캐스트나 유튜브,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여행 중 개소를 검색하시면 되니까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그 우리가 선물을 그렇지. 좀 이렇게 드릴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여행 꼼수, 그 다음에 이런 질문 어떡하죠? 그 다음에 여행지 썰. 자, 처음 번째 코너로 오늘의 여행 꼼수를 파헤친다. 그렇죠. 자, 해외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 그렇죠. 네, 해서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여행 꼼수를 파헤친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항공권 싸게 사는 거랑 업그레이드 했는데 야, 요게 또 본 사람들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응이 좀 있더라고. 우리가 좀 그래? 틀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틀리고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지금, 그렇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렇죠. 이제 현실 그러니까 많이 발생 확률이 일어났으니까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게 정말 아니다.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확률이 떨어진 거. 이걸 얘기했는데 또 그걸 딴지를 거는 쉐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딴지를 거든가 말든가 뭐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간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신경 안 써 그런 거. 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행자 보험 오늘 또 우리 양광이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또 준비를 했다고. 기사를 쓴 적 있어도 준비를 그래. 안 했어. 아무튼 너 기사를 썼어, 양광이. 근데 자,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어요, 여행 갈 때. 그렇죠. 여행사 통해서 갈 때는 여행사에서 들어 주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갈 때는 뭐 미리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가서. 공항인데 야, 그게 또 삼성 거는 줄이 많더라. 아, 그럼요. 근데 그 옆에는 또 줄이 없어. 사실 삼성이 삼성 생명을 아마 그래. 아이씨, 그거 문제야.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해라. 그 얘기는 뭐 넘어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행자 보험 양광. 이게 이제 그 여행자 보험이 사실 좀 혜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못 받는 게 있어. 그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죠. 자, 그거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줘 봐. 일단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지에 가서 무슨 불의의 사고나 그렇지 일이 있을 경우 그렇지.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서 다 치료를 받고 와라 대신 우리가 여기서는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가는 거죠. 야, 현지에서 치료받는 거 영수 처리나 이렇게 증거하면 이제 한국 와서 받는 건가 돈을?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게 맞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사실 근데 그 저희가
그 여행사에서 가는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이제 단체로 하긴 하는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급하게 하느라고 그 약관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해라? 아무도 안 보지. 그 누가 보냐. 그쵸? 그게. 거의 안 보신다고 보면 돼요. 바빠 죽겠는데 여행자 보험은 안 들었고 이제 사전에 가시기 위해 그치. 전에 꽁꽁이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게 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안 나면은 다행히 안 나야 되지. 근데 이게 사고나 이게 뭐 그게 나면은 이게 또 보험이 절실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라는 거야? 문제는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현지에서 무슨 부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프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서 모든 영수 처리를 하려고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못했다. 아니 네. 혜택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요. 안 해주면 안 되지 그거는. 아 근데 약관상에서 교묘하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약관상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안 걸렸다고 해서 암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관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아니면 정확히 보험 설계사에게 의뢰를 하는. 야 근데 여행 가는데 보험 설계사한테까지 그 여행자 보험을 하는 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부장님, 여행지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금 녹화 중인데 라오스. 어? 대표님. 우리가 지금 그 뭐지? 그 스피커폰으로 켰어. 라오스. 대표님 언제 한번 여기 한번 출연해 주셔요. 예, 우리 지금 이 전화 나오시는 분은 라오스의 아주 전문가십니다. 대표님. 언제 한번 출연 약속하겠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예, 라오스 재밌죠? 라오스 어때요, 요즘? 최수정 탤런트. 오, 걸렸구나. 아, 최수정이 라오스 갔어요? 부부가 갔어. 최수정 하이라 25일 결혼식 해가지고 라오스 갔어. 아, 방송에 나오는 게 그거구나. 아, 그럼 라오스 조만간 방송 한번 해야겠네, 대표님. 예. 그 지금 녹화 중인데 나올 거야 목소리 다. 라오스 언제 한번 출연해 주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 언제 한번 모실게요. 네. 예 땡큐 베리 마치 대표님 I love you. 아 예. 저도 사랑합니다. 예. 예. 네. 자. 자. 아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잠깐 녹화 중에 여행사 우리가 또 전문가잖아. 전문기자라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다 여행사야. 여행사 하고서 그리고 또 라오스 하시는 분인데 너 몰라? 알지. 어. 라오스 유자 최수정 가. 아 그게 그거구나. 나 몰랐네.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 보험이 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네 읽고 두 번째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야 근데 그 내가 했잖아 그 전문가 상담 그 여행 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상담해? 네 여행 가서 죽는 사람이 생겨야 안 생겨? 생기지. 이 보험이라는 건 내가 다칠 거라고 예상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불의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해요. 그거 우리 여행 가는데 돈 100만 원씩 쓰잖아요. 최소 100만 원씩 쓰실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래봐야 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걸 아끼자고 좀 내가 좀 더 불안하게 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야 근데 5세 이하 그 얘기가 있다 그지? 6세 남아. 근데 이거 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겠다. 원래 아기들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일반 보험들. 그래요? 잘 모르더라고. 근데 그렇죠? 그런지 알고 갔는데 사고 나거나 뭐 다치거나 그래서 혜택 안 나면 모르더라고. 이거 이제 상식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보험 전문가는 아닌데 아, 원래대로라면 이제 15세 미만은 그렇지. 보험에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보험 범죄 이제 그런 경우가 덜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근데 이 야 저것도 저 보험사 소식 사실 꼼수야, 그지? 야, 무슨 어느 부모가 범죄 이용을 많이 아동들을 한다고 그걸 좀 하냐?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야,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보험사, 아유. 약간 저 보험사 꼼수 같고 우리가 보험 방송은 아니니까. 예,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여행 꼼수를 파이신다. 오늘은 꼼수라기보다도 여행 정보, 여행 보험, 여행 보험 관련 정보를 전했는데 간추리면은 뭐라 하지? 좀 그래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좀 꼼꼼히. 꼼꼼히 일정 그 내용들 좀 살펴라.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좀 약했다. 약해 좋은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행 꼼수를 파헤친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이런 질문 어떡하죠 라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 어떡하죠 코너입니다. 요 코너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Travel Academy. 여기 또 자막 한번 깔아드릴게요. 홈페이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어?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고맙잖아. 야. 이 콘텐츠가 요즘 제 K-Travel Academy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주십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그 해외여행 중에 그 무료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야. 요게 이제 얼마 전 뉴스가 났어요. 그죠? 호텔방에서 있는데 그 호텔에 와이파이를 쓴 거야. 썼는데 그 근처 호텔 뭐 옆방이나 어디서 그쵸? 그 이제 그걸 해킹을 해갖고 금융사고가 나는 건데. 가능하죠. 요게 이제 뭐냐면 와이파이는요. 호텔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는 다 있어요.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는 좀 안전해. 그건 안전한데 이제 대부분 비밀번호가 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이 그냥 프리하게 편하긴 하지. 요걸 켰는데 이제 맘먹고 됐어. 막 자동으로 연결됐어. 그렇지 됐어. 됐는데 이제 그거 갖고 뭐 이제 인터넷 뱅킹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서울에 돈 붙이고 빌린 돈 갖고 뭐 꾸고 또 금융거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해킹 마음먹고 옆에서 해킹했을 때 옆방이나 해킹했을 때 털린다는 거야. 네, 털린다는 건데 요게 최근에 이제 그 범죄가 일어났잖아. 일어났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사실 이것도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야. 그지? 사실 이 경우에는 근데 여행과 관련된 이거는 제가 또 IT 기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 전문 네, 출신. 전문 기자 출신. 출신이죠. 이제 보니까 그 와이파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비밀번호가 안 걸려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의심하냐? 난 한국에서는 원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뭐 부장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근데 이게 또 당하려면 당해. 그렇죠. 당하려면 당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팁을 이제 몇 가지 드리면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갖고는 그 절대 모바일 뱅킹이나 금융 거래 뭐 온라인 주문 같은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그렇죠. 뭐 외국에 여행 가서 호텔 바에 들어가서 살 일은 사실 별로 없어. 별로는 없어도 그래도 사용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는 했어. 근데 그런 경우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데이터를 써. 데이터? 이 안전방으로 데이터를 쓰고 근데 요거는 괜찮아. 호텔 방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와이파이 그렇죠. 시스템이다. 요거는 안전해요. 비교적. 네. 비교적 안전한데. 호텔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지. 와이파이가 얼마나 뭐라고. 그래서 괜찮은데, 그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면, 허가되지 않는 앱을 깔지 않겠습니다라는 체크란이 있어요. 사실 그걸 하면은 굉장히 뭐,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앱들이 안 깔려요. 깔 수가 없어요. 그 메시지가 언제 떠?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토어나 아니면 스토어 같은 데서가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정규적으로 받는 것들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안 뜨죠 사실은. 근데 비허가되지 않는 만약에 어떤 여행지를 갔는데 이 앱을 깔아야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조금 의심을 하셔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중에 외국어로 된 문자 메시지를 일단 의심을 하려는데 외국어로 된 메시지가 오냐 씨. 아 오긴 해요. 오긴 하는데 의심을 해. 야 난 오늘 한 번도 없는데 씨. 맨 도달한 메시지밖에 없는데 씨. 언제 결제일입니다 씨. 야 해외여행 가갖고 결제날 다가오자 문자 메시지 오잖아. 해외여행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출장이지만 진짜 짜증난다 씨. 진짜 짜증나. 그렇죠. 아, 진짜. 나는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또 무음으로 해놓고 다. 아, 짜증나. 아무튼, 그, 혹시나. 말씀하세요. 아니, 얘기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런 방법이 좀 의심스럽다고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다니시는 옆에 있는 사람 와이파이 비밀번호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안전하잖아. 야. 아니, 여행의 즐거움이 뭐야?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 만나는데 저 데이터 좀 와이파이 좀 같이 공유하시죠. 와이파이 8명까지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포인트 좋아하더니 그런 것까지 좋아하냐? 야, 공유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공유하냐? 세상에 공짜면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좋아한데 그래. 리스크가 걸린다 그래, 이거지. 그래 좋아. 좋아. 왜냐면 광수 너의 그 어떤 절약 정신과 계획성이 우리 양광이 말이죠. 아, 왜 이렇게 계획성이 있어? 우리 양광이 이래봬도 명문대 출신이에요. 아, 네? 아 해, 왜? 빨리 해요. 스카이 중에 하나. 아, 시끄러워, 빨리 해요. 그래서, 이게 계획성이 있고, 나름대로. 아, 빨리 저번에, 저번에 빨리 해요. 그래서 아무튼, 자, 양광이 아주 오늘 또 좋은 또 팁을 하나. 그렇죠. 옆 사람과 와이파이를 공유하면서 말을 걸면서 또 작업
또 해도 되게 괜찮아. 좋잖아. 그런 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 어떡하죠?는 여기까지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일설은 정원 씨를 예고했나? 여기 한다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중에서 한다고 했죠. 아, 그 중에서 한다고 그랬나? 자, 저희 복장을 보시다 보면 이게 나 이거 안 하려는데 양반이 자꾸 하라 그래. 자, 양반 복장이 아까 조금 전에 코너랑 좀 바뀌었어요. 왜냐, 오늘 그 추천 여행, 여행지설은 우리가 필리핀의 보석 같은 섬, 보석 같은 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쵸? 필리핀의 휴양지, 필리핀 이제 세부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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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때문에 좀 간단한. 나는 좋아. 자, 그런 게. 자, 보라카이 그렇다 치고 세부도 있지만. 그쵸? 마닐라 휴양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야심작입니다. 이게 야심작 이거 할 얘기 많지. 자, 할 얘기 많다. 자, 어디? 뭘? 자, 다시 해줘. 지금 너 뭘 뭐든지 모르겠어. 보홀. 예, 필리핀의 그 아주 아름다운 휴양 섬입니다. 보홀. 보홀. BOHOL. 야, 여기 저희가 왜 소개를 하냐면 또 우리가 같이 가. 그렇죠. 같이 가서 되게 좋았어. 완전 재밌었지. 야, 마카오는 상대도 안 돼. 마카오 얘기. 아니, 마카오 나 좋았어. 좋긴 야, 씨, 뭘 좋아, 씨. 아니, 마카오 좋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마리쟁, 씨. 아이씨, 오케이. 그만 얘기해요, 부장님, 사실, 내가 최근에 갔다 온 데 중에서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얘야. 나도. 좋아. 아주 좋아. 자, 일단, 보홀 여기는, 무슨 항공 타야 되지? 지금 들어가는 데는 직항이 피네어가 아니라 필리핀 항공. 필리핀의 국적기 대형사입니다. 자, 이 보홀이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주 3회 직항이잖아. 주 3회 갔는데 이제 이게 데일리로 또 증편을 해. 안 돼. 몰랐어? 안 돼. 우리 자료 왔잖아. 아니, 근데 그 데일리로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알려지면 안 돼. 그게 알려지면 안 돼. 야, 근데 필리핀 항공 장사해야지. 아, 그렇죠? 아무튼 여기 너무 좋아서 매일 가고 싶어. 매일 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일 이제 필리핀 항공이 매일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가 너무 편해졌어. 저희가 직항을 타고 야, 우리가 직항도 그냥 직항이 아니라 첫 항공기를 저희가 타고 이거를 끊고 갔거든. 그렇죠. 갔는데 아, 좋아요. 일단 공항에 도착을 하면 광수야. 양광. 나는 보홀의 공항이 너무 좋아. 지금 신공항을 짓거든요. 신공항을 옆에 짓는데 난 솔직히 안 지었으면 좋겠어. 왜냐? 한 몇 평이야? 한 10평? 10평은 더 된다. 근데 나는 인천공항 같이 너무 커갖고 옮겨 다니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시골 가면 시외 터미널.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선이 짧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뭐 아니 쑥 하고 나올 건데 그거 커서 뭐해? 난 그래도 너무 좋더라. 너 어땠어? 그렇게 따지면 괜찮네요. 그렇지, 어차피 괜찮지요. 비행기 자체는 많이 안 뜨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뜨면 아 그리고 이제 옆에 또 공항이 생기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좋더라. 그래서 보홀 자 어떻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양광? 저는 로맨틱 아일랜드. 로맨틱 아일랜드? 로맨틱하다 이거지. 왜? 그렇죠. 낮에도 즐길거리가 많고 저녁에도 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야, 낮에도 많고 저녁에도 재밌는 거 많다면 뭐야 그게. 구체적인 거 어떤 포인트를 집어줘. 들어보시던가요. 자, 일단 볼에서 가장 유명한 것 좀 몇 개만 좀 짚어줘. 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이빙이죠. 다이빙. 그렇지. 거기가 세계 3대 스킨스쿠버 네, 그거 중에 맞습니다. 하나지, 그지? 나머지 두 개는 뭐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니 나머지 두 개는 뭐야? 아씨, 찾아봐. 그래. 야, 이제 양광이 솔직해졌어. 그래, 좋아. 아니, 알긴 아는데 가끔 하면은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저번에 뭐지? 그래. 그랬고 그게 매력이야 너의. 정확히 말하면 볼은 아니에요. 볼 섬 주변에도 이제 스킨스쿠버를 즐길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렇지. 만날 수 있는. 발리카삭. 발리카삭이 세계 3대 다이빙 코스 중에 하나죠. 다이빙 코스. 우리 근데 그때 저희가 갔는데요. 저는 그 이렇게 약간 심장이 조금 무리가 갈까봐 저는 사진을 찍느라고 스킨적을 안 했는데 스쿠버를 안 했는데 우리 양광이랑 우리 또 다른 기자들은 그거를 그 훈련을 받고 한 5시간, 4시간? 아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워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교육을 받았잖아. 아니요. 그 교육 갖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근데 너 어떻게 들어갔어? 들어갔던 거는 볼 인근에.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발리카삭에서는 스킨 스코어는 못하고. 아, 그렇지. 그걸 했죠. 그 뭐죠? 이제 스노클링이라고 하죠. 내가 스노클링 했지. 너는 아, 직접 했잖아. 아니요. 있고. 스노클링은 따로 안쪽에서 한 거고. 그래. 아무튼 거기 가면 스노클링이랑 이 스킨스쿠버 한 1시간, 2시간 훈련을 받고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랑. 그렇죠.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 너?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흔히들 말하는 이제 황제 다이빙이라고 하시면 알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걸 하시면 가이드분들이 다 끌고 앞부까지 다 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가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근데 우리 그때 기자단 같이 갔잖아. 근데 기자단 중에 일부는 딱 그 훈련 받고 갔는데도 순간 패닉이 오죠. 오면은 겁나 갖고 막 올라오더라고. 아, 정확히 말하면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잘 그렇지, 잘하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괜히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만약에 저도 처음 배울 때 되게 물 먹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가 사진 다 찍어놨지. 물 먹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안 맞으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잘 맞는다.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배울 때보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편해가지고 아 여긴 다시 와가지고 내가 좀 배워봐야겠다. 나는 그 너희들 그 잠수할 때 나는 사진 찍고 좀 이따 그 뭐지 스노클링 했잖아. 그거 했는데 오리발 그거 신고 했는데 야 이게 이 물살에 저쪽까지 떠내려왔잖아. 그렇죠. 아 그래갖고 그거 겁나더라죠. 아 근데 오히려 들어가면은 잔잔해요. 조회. 아 근데 아무튼 조류 자체가 그렇게 세. 나도 밑에 봤거든. 근데 진짜 너무 이쁘더라. 근데 발리카삭 가면 더 이쁘잖아요. 그래 발리카삭이랑 또 뭐 있어 유명한데? 또 초콜릿 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주의 그 조그만 이 그 옛날 고릉 같은 구릉 같은 이렇게 이제 발리카삭 그거는 이제 저희 얼굴을 가리면서 사진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 아, 그쪽은 안 찍었어. 그게 아주 그 특이한데 그게 뭐 자연 발생적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왜 그게 거기 생겼나 찾아보시고 또 하나 포인트 뭐 있어? 있잖아. 안경원숭이. 그렇지. 안경원숭이. 눈이 이렇게 동그란 저희의 안경 같은 요 안경원숭이는 나 안경원숭이라서 클 줄 알았는데 요만합니다. 요만해. 야 근데 솔직히 그 안경원숭이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진짜 이런 표현한테 싸가지가 없어요. 왜? 그치? 나 원숭이들은 막 다니잖아 막 나무로. 근데 와 싸가지가 없이 우리가 왔는데 관광객이 왔는데 근데 원래 그렇대요. 뭐 얘네들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그냥 나무에만 이러고 있어.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을 해요. 아 자살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온 원래 그 서식지인데요. 이제 그 우리는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일부러 한 20마리만 이제 배치를 한 거고 나머지는 안쪽에. 옛날에 그러니까 왜 보홀이 안경원숭이로 유명하냐면요. 다른 지역에 이동시켜서 키우고 싶은데 얘네들이 자살해버리니까 거기서만 한 거예요. 아, 딴 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적응한다는 건 그 뭐 어떤 온도, 습도, 뭐,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네. 근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게 맞지는 않아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너무 취약하다. 그렇지. 야, 그리고 저기 또 화면 하나 있다. 너가 쓴 기사. 저거. 돌고래 한번 얘기해 줘야 돼. 돌고래는 부장님께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할 거 있냐? 돌고래 이쁘더라고. 그 지역이 돌고래가 서식하는데 1,000마리 정도 서식하는데. 천 마리. 돌고래를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면 돌고래가 그냥 진짜 막 호핑투어죠 사실. 호핑투어. 근데 호핑투어를 즐기면서 돌고래도 즐겨주면 또 좋은 데가 있잖아요. 어디? 나나나나나. 버진 아일랜드. 그렇죠? 버진 아일랜드라 저희가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다 안 깔고 우리 면상에다 그냥 깔자. 정말 일본 너 돗자리 전 부분이야. 그냥 쉽게 갑시다. 버진 아일랜드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뿅바리 스웨트. 갔잖아. 점프샷 찍었잖아. 우리 점프샷도 나갑니다, 지금. 점프샷. 난 여기 별로였어, 사실. 왜? 난 여긴 뭐 내 느낌은 아니던데. 아니, 나 완전 환상. 나 이렇게 멋진 자연 그 해변은 처음 봤어. 근데 여기 뿅가리 스웨트 찍었다고 유명해졌어요. 뿅가리 스웨트. 근데, 이곳이 근데 왜 유명해요? 뿅가리 스웨트 때문에. 뿅가리 스웨트를 찍었대.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뭐 살짝 좀 비밀입니다. 요건 뭐 아무튼 거긴 좀 히스토리가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여기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민물과 썰물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요. 그렇지. 그렇죠. 바다 색깔도 예쁘고. 근데 이 주변으로도 식당들이 있어요. 식당 그렇지 식당 있죠. 있었지. 썰물 때만 나오는 그렇지.
식당들이 있는데 그렇지. 이제 썰물이 되면은 거기다 그 자리를 깔아놓고 그렇지.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애들 막 또 영업하더라 막 살아고 그렇죠. 진주 진주 네, 이 근처에 진주가 많이 나서 진주를 많이 호객을 그렇지. 하죠 자. 짝퉁일까? 몰라? 뭐 짝퉁이 있는 뭐 짝퉁이야 우리는 어차피 가격은 쌌어 우리 안 사잖아 안 우리가 뭐 진주 사니 아, 그렇죠 자, 진주 안 사고 자, 그 다음에, 그, 또, 재밌는 장면들 볼 수 있어. 그, 무슨, 그, 이제, 롬복강? 롬복강. 롬복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아마존강의 느낄 느낌인데, 예, 근데 거기 타고 가면서, 이제, 배 타고 가면서, 밥을 먹고, 크루즈라고 하죠. 약간 컬트한 크루즈인데, 아, 그렇죠. 컬트 크루즈. 네. 재밌긴 했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장면 또 있잖아요, 양반. 그, 개새끼가, 그,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부장님 찍었어요? 나 있지. 야, 그거 한번 저희 사진 한번 보세요. 개새끼가 여기 이렇게 반신욕 하는 거. 반신욕. 거긴 개들들이 그래요. 반신욕 하면서 관광객들은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특이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면은, 원주민들이 계셔서, 이제 춤과 노래를 해주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뮤지컬처럼 그렇지, 해요. 그렇지. 그리고 팁을 받아가는 시는데 그개 때문에 팁을 못 받았어 그 집이. 그 개새끼가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끌더라고. 내가 욕한 거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반딧불. 양방어. 요거 한번 설명해 줘. 반딧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보홀 쪽에서 가장 유명한다기보다도 밤에 좀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죠. 아바타의 모티브가 돼요. 그렇죠. 아바타에 보시면 이제 밤에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그 장면을 그 장면의 모티브가 된 곳인데요. 반딧불이 굉장히 예쁩니다. 사실. 근데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반딧불이 정말 눈으로 보기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진을 못 찍겠더라. 사진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사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수 카메라로 우리 같이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보지. 전문가 아니지 뭐 그냥 일간지 사진 기자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뭐 근데 아무튼 그 진짜 완전 전문가들 눈으로만 보세요. 그 저기 뭐 사진작가 저기 조세현 씨나 저기 뭐 그 정도 실력 돼야 찍는. 정확히 하려면 내려서 찍으면 돼. 근데 계속 어렵더라. 그렇죠. 너무 그리고 어렵고. 이곳을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배를 탈 수도 있는데 카약할 수도 있어요. 야. 거기 우리 반딧불 볼 때 그 강 지나갈 때 껌껌하잖아. 우리는 막 한 10명 같이 큰 배 타고 갔지만 우리 봤잖아. 그 껌껌한데 두 명 연인. 연인도 있고 야, 친구끼리라는 여러분. 여자 둘이서. 그 저기 뭐 프로포즈나 할 때 이 강을 꼭 가세요. 이 강은 저도 미치고 여기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서 여성 100%야. 여기 성공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 목이 겁나 많아요. 아 맞아 목이 야씨 그 죽는 줄 알았다. 난 목이 깊이 바르는데 안 바르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야 설명. 여기 그러니까 아바탄 그래 여기 그 저기 반딧불 있는 데가 보홀의 아바탄강. 망글로브숲. 망글로브숲입니다. 네, 자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트 투어랑 반딧불 투어, 그 다음에 보트도 타고 카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약. 그래서 여기는 밤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딧불 말로 만들었던 반딧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여행지설은 저희가 여행 정보, 여기는 뭐가 좋고 이걸 다 설명 안 해. 왜냐? 정보 많아. 인터넷 찾아요. 블로그나. 나도 쉽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거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방송, 우리가 이 여행 중개소의 방송 의도는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한 거 뭐가 있는데 이거 소개보다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핵심만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행의 어떤 심리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우린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방송 보고 뭐 여행지 정보가 약하다 그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블로그 찾아. 아니 그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하셔야지.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그 현지에 뭐가 있다 간단히 짚어드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재밌게 풀어드리는 거니까 여행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홀이라는 지역에 여행 정보가 필요하시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정확한 걸 더 발췌를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맥만 좀 짚어드린 거예요. 흐름만. 자 그래서 이 그 필리핀의 보홀이 네. 아주 한번 세부를 다녀오셨으면 반드시 보홀 한번 가시고 직항 필리핀 항공 직항을 매일 뜨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양광 야 이게 지금 그 보홀에 버금가는 곳이 지금 필리핀에서 엄청 미는 곳이 있잖아. 그렇죠. 어디냐 거기가 선생님, 필리핀 하면 내가 또 전문가잖아. 그래. 필리핀 하면은. 야, 근데 넌 지금 다 전문가냐? 뭐, 일본도 전문가고. 아니,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나 전문가 맞지. 인정 아니죠? 그래. 뭐, 아무튼 인정?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 어쨌든, 사실 직항이 안 들어가는 데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떴다 하면은, 우르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 그렇지, 사람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이제 볼도 걱정하는 거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면 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좋다는 거죠. 내가 가기 수가 내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아 빨리 얘기해봐 어디. 팔라완이 그렇게 좋습니다. 팔라완? 그렇죠. 팔라완. 팔 어떤 곳이야 팔라완? 팔라완이면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인데요. 세계 문화유산.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강이 있는. 지하강?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카약을 타고 보트를 타고, 뭐 보트는 안 되고 카약을 타고 강을 투어할 수 있어요. 동굴 같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푸른라이더 같은 거 타고, 이렇게.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어? 카약을 타도 되고, 아니면 뭐, 튜빙. 사진 있어, 사진? 사진 있죠. 아, 사진. 그래? 사진인 거면 저희가 또 한번 네, 깔아드릴게요. 한번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다이빙도. 다이빙도, 다이빙도 좋고, 또. 사실 그게 다요? 다야? 야, 근데 맞아. 휴양지는 복잡한 게 있을 이유가 없어. 근데 그것만 해도, 좋고.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 그 뭐라고 하죠? 동물도 볼 수 있는 거? 동물 볼 수 있는 거? 사파리 투어? 아마 그게 잘 돼 있는 걸. 아 그러니까 사파리? 사파리인데 어떤 사파리인지 좀 독특한 사파리가 그 곳에 있다고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있는 모든 걸 다 못 해봤기 때문에. 나도 팔라완은 안 가봤어. 팔라완 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너 가봤니? 한번 가봤지. 한 번. 그래. 너 항상 알지? 내가 체크하는 거? 사실 그렇지. PR에서 지금 PR 말고 필리핀 항공. 우리나 PR이라고 그러지. 필리핀 항공. 항공 코드로 PR이고요. 필리핀 항공. 그렇죠. 필리핀 항공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싸니까 거기서 갔다가 가셔도 되고 아니면 말라 같은 경우는 요새도 왕복 비용이 1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모션 같은 거 하니까. 그렇지. 거기서 들렸다가 좀 만릴라에서 마사지를 받고 그 투어 좀 하다가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죠. 오케이. 그 저기 뭐 호텔 컨디션은 괜찮나? 아 부장님 우리 갔던 데는 어땠어요? 우리 갔던 데는 야 최고급이었지 거기. 거의 준합니다. 대박이지. 많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호텔 리조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컨디션이 나쁜 상태는 아니니까 추천할 만하죠. 망고도 당연히 많고. 야 망고 진짜 지겹게 먹었다. 나 평생 먹을 망고 다 먹었다. 진짜? 뭘 가서? 아씨 우리나라 너무 비싸 망고. 아 망고. 야, 망고니까 내가 열받는 생각 나네. 그래, 또 얘기해봐. 뭔데? 부장님 같이 있었잖아요. 뭐? 내가 거기는 한인마트에 가서 망고를 30만 원씩 다 쓰러졌잖아. 아 그때 그 마른 망고? 마른 거. 건망고 맞아. 자, 정말 없어가지고. 보홀에 가면요 한국마트가 꽤 있더라고. 거의 한국 이제 두 군데 있어요. 그럼 뭐 저기 아이스크림도 팔고 하는데 얘가 양광이 그때 뭐 어떻게 되냐 얘기해봐 잠깐. 아 제가 필리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필리핀 같은 경우 환전이 좀 어렵잖아요. 환전이 조금 절차가 불편하지. 절차가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그건 상관없어. 국내에서 이제 가져가려면 회수가 환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를 가져가야 돼요. 달러를 가져간 다음에 현지에서 그렇지.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주변에 환전이 있으면 좋아, 그걸 다시 회수로 환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이게 되니까 이게 몇 퍼서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안 되지 처음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현지니까 싸다고 생각하고서 거의 진짜 30만 원씩. 근데 제가 30만 원어치를 환전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쓸어왔어요. 정말. 저는 뭐 망고를 건망고. 야, 아, 망고 선물하려고. 30만. 아 선물하려고. 그래. 알았어. 아니, 같이 들었잖아. 아, 그게 30만 원어치였어. 그게 30만 원어치였어.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30만. 아무튼 저, 그래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현지에 가시면 이제 슈퍼마켓도 있고 무엇보다도 공항 앞에 작은 그 공원 가게가 있어요. 그래. 거기 가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사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사시면 돼요. 공원 앞에 가면 공항. 아, 너 그러면 그때 그게 그 얘기였어. 근데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당했다. 야, 근데 보통 공항이 더 비싼데. 그렇죠. 근데 웃긴다 그거. 그래갖고 어떻게 너 근데 야 너 30만 원치 산데 나는 안 먹어? 나는? 아 맞다 부장님. 야 다른 분들 들었어요. 너는 양광이야. 저한테 고마워하신 분들 많이 아무튼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고 야 자 오늘 추천 여행지 썰은 그 필리핀의 보홀 그 다음에 플러스 원 소개해서 팔라완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하죠. 팔라완은 저희가 그 자료 조사를 관광청 쪽에 좀 알아보고 항공사 여기 있잖아, 여기. 네, 필리핀 항공사 쪽에 좀 문의해서
저 여러분들이 몰랐던, 빨라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필리핀에서 또 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다가, 네, 저희가 한번 자세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자, 오늘 방송, 우리가 이제 그, 밤 시간이야. 밤 시간이라서, 그, 이제,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좀 지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무튼 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길 바라고, 자, 다음 여행 중계에서 방송 그 여행지 썰은 또 영국, 아무나 못 가는 영국의. 아, 진짜 영국 부럽다. 런던 아니야. 맨체스터. 개부럽다. 네, 맨체스터를 제가 뭐 다녀온 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안 갔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안녕. 아니다. 미안. 죄송합니다. 야, 그거 눌러주십시오. 저기. 좋아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구독하기 반드시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